예, 감사합니다. 예, 소개를 예, 시켜주셨는데요. 뭐 PPT 내용 중에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요 금전 테스트라 해서 좀 아프리로 조금 가볍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거를 한번 해봤는데요. 혹시 지난주에 강의 들으셨던 분은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1회차 때 참석하셨던 분보다는 새로운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금전 성향 6가지라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 예, 강의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6가지 금전 성향들이 있어요. 요 밑에 쭉 타고 내려와 보면, 예, 자신의 좀 성향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6가지는 기부, 예, 자유, 계획, 안전, 예, 즉흥 위신이라는 그런 6가지 성향들이 있습니다. 뭐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혈액형으로 이런 그 성격 테스트들을 좀 했잖아요. 요즘은 MBTI에 그걸로 해서 좀 여러 더 다양하게 이렇게 성격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재미로 좀 해보자는 의미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혹시 그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요 성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 하면 되겠죠? 여기 좀 바리케이트처럼 좀 막혀 있어가지고 조금 어색하기는 합니다. 예. 어쨌든 PPT를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계획이라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신이 목표를 하고 계획을 했던 것들을 잘 예, 선택해서 결정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장점들이 있는 성격인데요. 참고로 6가지 성향 중에 어떤 성향들이 제일 좋고 이런 것보다는 모든 성향마다 장점과 단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좀 중복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잘 좋은 이런 금전 생활,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성격들을 잘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게 조금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획은 어떤 자기의 선택들을, 결정들을 잘 하는 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새로운 그런 결정이 생기면은, 사건이 생기면은 자신의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고칠 경우들이 생겨요. 그럴 때큰 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성격을 위해서 이렇게 제안하는 거는 한 번씩 예, 즉흥적인 방법으로 한번 삶을 한번 즐겨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계획에 조금 상대적인 반대되는 성향이 즉흥인데요. 즉흥은 말 그대로 예, 그 돈에 대해서 이렇게 뭐 그냥 자유로운 자유와 비슷한 성격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즉흥의 장점은 기회에 빠르게 대응하는 겁니다. 계획보다는 반대적으로 이렇게 기회에 재빠르게 대응하는 거고요. 단점은 어쨌든 돈이 없을 때도 돈을 쓰는 예, 단점이 있습니다. 아주 큰 단점들이 갖고 있죠. 오늘 같은 저축의 주제에는 조금 예, 반대되는 성향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에게는 좀 자신의 지출 관련해서는 좀 메모를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행복했던 소비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한번 적어보는, 한 10가지 정도 한번 적어보는 그런 것들을 제안해 봅니다. 그 다음으로 안전 성향인데요. 이분의 장점은 어쨌든 돈을 잘 모으는 성격입니다. 저축을 잘합니다. 오늘 주제와 아주 맞는 성격이고요. 그 다음에 단점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분이 소비를 하면 대부분 금액, 싼 가격, 최저가를 많이 구입을 합니다. 안전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성향 때문에. 근데 사고 나면은 후회를 하죠. 예, 자신에 맞지 않는 상품들을 대부분 고르게 됩니다. 가격을 싼 걸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보면은 물건을 샀는데 쌓여둔,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많은 성격이 안전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좀 자신을 위한 소비, 나에게 주는 선물들을 한 번씩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매달 자신을 위한 선물들을 해보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안전과 좀 반대되는 성격이 자유인데요. 앞에 뭐그 즉흥과 비슷한 성격이긴 합니다. 그래서 자유는 좀 돈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돈에 관련해서 일을 할때 그런 큰 장점이 있고요.
다음에 단점은 돈과 재산을 잃기 쉬운 성격입니다. 그래서 인원분들에게는 제안해 드리는 것은 혼자 힘으로 금전 관리를 하기엔 힘든 성격이긴 합니다. 아무튼 재미로 한번 들어보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금전 관련 강좌를 듣거나 멘토를 만들어서 함께 이런 금전에 관한 얘기들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 성향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장점은 강력한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은 다른 사람들의 그런 욕구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자신의 이런 욕구와 가치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는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부분들에 좀 자신을 희생하는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쨌든 기부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부를 하더라도 계획할 때 자신을 위한 기부를 같이 계획을 해서 함께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부, 여기 여섯 가지 성향 중에 사실 계획이나 안전 아니면 즉흥이나 자유 같은 성격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한편으로 기부와 이런 위신 같은 성향들은 조금 많이 극소수이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기부와 좀 반대되는 비슷하면서도 반대되는 성향이 위신이라는 성향입니다. 장점은 다른 사람의 중요한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그런 비상금, 만일을 대비한 예금이 없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목록을 만들고 각 사람마다 그런 선물 비용들을 잘 정리해서 선물하는 것들을 제안합니다. 사실 뭐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좀 재미로 한번 들어보시라고 했습니다. 사실 미리 이런 금전 성향 카드를 좀 준비해서 맞는 사람들에게 좀 나눠 드릴 수 있는데요. 혹시 나중에 저희 대구 청지트에 방문 한번 하시면은 뭐 자세하게 이런 금전 성향 테스트를 이런 그림 말고 직접 이렇게 설문지 같은 방식으로 한번 제대로 한번 금전 성향들을 테스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주제가 차곡차곡 쌓이는 저축에 대해서 아무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50분 정도 강의하고 같이 10분 정도 쉬고 그 다음에 그런 질의응답 시간을 50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끝나고 나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주최 측 센터에 뭐 광고 정도 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좀 대구 청년 지각 트레이닝 센터라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여서 뭐 대구 청지트라고 이렇게 저희는 부르고 있고요. 어떤 청년들을 위한 맞춤 교육이랑 경제 상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청년들이 건강하고 자립적인 경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청년들의 경제적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 아주 아주 예 뭐라 할까요? 뭐 유익하고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청지트에서 상담사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 있는 것처럼 금전 성향은 안전입니다. 오늘 저축과 아주 맞는 성향이고요. 사실 오늘 성민아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려 했는데 회사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했는데 이유는 또 한편으로 제가 안전 성향이기 때문에 이 주제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물건을 살때 많이 고민을 합니다.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물건이 필요하면은 뭐 최저가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고요. 그리고 좀 많은 후기들을 많이 검색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오래 고민을 하거든요. 좀 뭐랄까요? 한달 정도 좀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달 정도 지나도 이 물건이 필요하다 마음이 없어지지 않으면 대부분 이렇게 사고 있거든요. 혹시 저와 비슷한 패턴을 가지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MBTI는 뭐 아무튼 ISFJ입니다. 아무튼 많은 연예인들이 있더라고요. 아이유 특히 아이유 같은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차는요, 같이 한번 만들어 가면 좋을 텐데요. 그리고 자주 이용하는 저축에 대해서 당연하게 바로 하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 좀 저축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애 목적에 따른 저축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시간이 조금 있으면은 이런
금융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쫄지마 금융아. 예. 그래서 PPT 순서는 1. 금융 알아보기, 2. 저축 알아보기, 그 다음에 정책 활용하기, 4. 재테크 오해와 진실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막 필기하는 이렇게 도구도 있긴 있는데요. 크게 저축, 예, 어렵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PPT로 거의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금융에 대해서 한번 크게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저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금융 상품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있잖아요. 뭐 저축, 뭐 저축의 한 종류죠. 예금. 그다음 보험 많이 하시죠. 대출, 연금, 펀드 이런 것들을 금융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 상품을 파는 곳을 예, 금융 회사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크게 이렇게 금융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흔히 1금융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라는데요. 보통 시중은행, 뭐 하나, 신한 뭐 있죠. 그리고 유명한 은행들 시중은행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행 있죠. 저희 대구니까 대구은행, 뭐 부산은행 이런 것을 은행 있고요. 그 다음에 농협 중에서도 중앙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특수은행들이 있는데요. 뭐 산업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뭐 산업은행, 기업은행 이런 것들을 은행이라고, 1금융권 은행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2금융권이라고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비은행 금융회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포함되지 않는 건데요. 보통 은행의 기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도권에서 요거를 좀 이렇게 제일 안전하고 이렇게 이쪽이 금리도 싸고 뭐 이런 혜택들이 있잖아요. 그 말고의 은행을 2금융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농협 중에서도 지역 농협들을 2금융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협, 뭐 새마을금고 같은 신협협동조합 같은 그런 것도 2금융권입니다. 그 다음에 뭐 신용카드 회사 뭐 등등 아니면 뭐 저축 요즘 저축은행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저축을 좀 특화해서 하는 은행이고요. 어떤 시중은행보다는 뭐 금리나 저축을 했을 때, 예금했을 때 금리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있는데요. 보험회사 하기 전에 또 3금융권이라고 얘기가 들어보셨죠. 오늘 안 그래도 이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거리에 좀 돌아보고 그런 명함들 한번 차라 있으면은 가져오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뭐 돈이 필요하세요 뭐 등 뭐 이렇게 길거리 보면 명함 같은 것들 있잖아요. 빌려줍니다. 보통 이제 제도권 밖에 그런 그 대부업체 특히 4금융 4채 업자들을 3금융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 3금융권의 특징은 돈을 빌렸을 때 이자가 엄청나게 큰 걸 하죠. 저희가 법정으로 올해 법정 최고 이유 이자라고 해서 이게 대통령이 정하고 있는데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올해가 20% 최고 20%가 최고의 이자 법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뭐 어쨌든 뭐 2금융권에 좀 이자가 높은 곳에서 돈을 빌렸을 때 한 100만을 빌렸을 때 1년에 한 20만 원 정도 이자를 갚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3금융권은 그걸 벗어납니다. 더 높겠죠. 예, 제도권 사실은 20% 이상 되는 거는 사실 그런 계약들은 다 무효이긴 한데요. 이쪽은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갚지 않으면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물리적인 그런 행위로 해서 갚게 만드는 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불법 뭐 대부업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함에 보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루 빌려도 하루 뭐 이자 뭐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현혹을 하는데요. 100만원 빌려도 하루 이자는 뭐 1,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 어스러 이렇게 저렴하고 좀 낮게 이자가 낮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1년 이자로 생각하면은 36%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좀 급한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빌리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3금융권에 쉽게 이렇게 빌리게 돼서 나중에 되는 그 빚이 늘어나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보험 가입률이 98%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뭐 개인의 한 개씩 정도는 다 보험을 이렇게 가입하고 있죠. 뭐 그런 보험을 파는 회사. 그다음에 요즘 뭐 투자, 증권 뭐 등등을 하는 금융 투자 회사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은 무엇일까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을 금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죠? 그래서 이런 금융의 수단들이 있습니다. 뭐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뭐 예전에 뭐 이렇게 어릴 때 할까요? 아무튼 고등학교 때 해야 될까요? 화폐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잖아요. 네 가지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금융도 비슷합니다. 사실 한자로 말을 하면 금융이 이제 자산의 뭐 융통 뭐 그런 자산의 융통 같은 그런 의미 한자로 이렇게 직역하면 그런데요. 어쨌든 화폐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융통하게 되는 기능을 같이 하게 된대요. 어떤 교환의 가치, 가치 척도의 가치, 지불의 뭐 수단, 그 다음에 저장의 기능, 뭐 이런 식으로 화폐의 네 가지 기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먼저 뭐 교환, 예, 발음이 조금 셉니다. 예, 조금 예, 정확합니다. 아무튼 PPT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 아시죠? 그래서 지불 결제 수단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뭐 신용카드 같은 걸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현금보다는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땡땡페이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전자화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요 중요한 거는 자요 금융의 네 가지 기능이라고 있는데요. 뭐 저장하기, 불리기, 보호하기, 빌리기 이네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같이 알아가는 것이 이제 금융의 저장하기 기능, 저축하는 기능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뭐 이렇게 대출, 뭐 보험 등은 다음 시간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1회차부터 해서 다 함께 같이 다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은 이렇게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신청하기가 엄청 힘들다 하더라고요. 금방 자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저축 바로 알기입니다. 뭐 저축은 왜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또 먼저 저축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전적 의미로는 뭐 절약하여 모으다, 뭐 아껴서 쌓아두다라는 그런 사전적 의미가 있고요. 이걸 재무용어로 해석을 하면은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고 미래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축을 모은다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으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는 미래의 소비를 위해서,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서, 잘 사용하기 위해서 모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친한 친구가 갑작스런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무튼 요 질문에 대해서 별로 안 친한 것 같아요. 아무튼 친했으면 미리 얘기를 했을 건데요. 어쨌든 예,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 그러면 뭘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친하니까 뭐 일반 조금 덜 친한 사람보다는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이럴 때 예, 경조사비 통장이 있으면은 해결이 좀덜 스트레스 받고 좀 대비가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뭐 대부분 보험을 하고 있어서 실비 같은 게 하고 있어서 덜하지만 대부분 후불로 지불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상금 통장이 있었으면은 뭐 내가 모아놨으면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삶의 이벤트에 대해서 원활하게 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또 코로나가 2년 정도 계속 오래 이게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수입이 감소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직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앞에 말했던 비상금 통장이 있었으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요거는 뭐 이렇게 월세를 갑작스럽게 올려 달라 뭐 이럴 때뭐 주거 안정 저축 같은 거 아니면은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나거나 뭐 세탁기가 고장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주거 안정, 이런 저축 통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그 저희 청지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튼 계획하고 대비하는 순간 인생의 방향키는 내 손에 쥐어진다라는 그런 예, 말이 있습니다. 또 요약을 하면은 저축은 미래의 소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모으느냐? 쓰기 위해서 모읍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돈을 목적으로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모으는데요. 1강에 돈의 인문학을 같이 했었으면 이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축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예, 잘 아시죠? 그래서 그래도 한번 같이 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는 어쨌든 이렇게 빌리면 이렇게 생기는 그런 대가, 돈 있잖아요. 이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단리라고 있습니다. 원금에 대해서만 붙는 이자. 또 단리, 복리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금에 대해서만 붙는 것을 단리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이제 원금에 이렇게 놔두면은 이자가 붙잖아요. 그 이자가 다시 원금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복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예, 이자가 붙는데요. 보통 14% 이렇게 붙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1.4%까지 해서 15.4%가 예, 이자가 붙는다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자가 진짜 짓거리 많아가지고요. 사실 요 이자를 붙는다 하더라도 큰 표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비과세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하게 세금을 예, 매기지 않는 것. 예. 이자, 소득세 등 지방세를 매기지 않는 것을 비과세라고 하고요. 뭐 절세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세금 혜택이 많은 것을 뭐 절세 뭐 이런 걸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만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내가 어쨌든 처음에 상품을 뭐 적금이나 모놓은 기간들을 다 완료했을 때 만기되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만기 전에 중도 이렇게 찾는 거, 해지하는 것을 예, 중도 해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예금자 보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 말했던 제도권, 그런 은행들, 금융기관이 이용했을 때 개인, 어쨌든 원금과 이자 포함 5천만 원까지는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금자 보호법이고요. 어쨌든 요거는 한번 예, 알고 있으시면 다 아시죠? 예.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축 상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은행에서 이제 계좌를 개설한다는 거는 보통은 뭐 수십 일출금 통장이라 해서 보통 예금을 의미하고요. 뭐 요구불 예금이라 해서 내가 언제든 요구를 하면은 해지할 수 있는 계좌를 보통 예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보통 1년 이상 정도로 기간으로 해가지고 기간으로 봤을 때 드는 정기 1년 이상 정도 되는 기간으로 어떤 돈을 이렇게 모아 놓거나 아니면 달달이 이렇게 뭐 이렇게 저축하는 것들을 이렇게 정기를 붙여서 어쨌든 정기 적금은 매달 일정 금액을 이렇게 넣는 것을 얘기하고요. 정기 예금은 큰 금액을 이렇게 예금에 예치해서 불리는 것을 정기 예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목적에 따라 이렇게 저축을 할 수 있는데요. 주거 목적으로 이렇게 저축하는 것을 어쨌든 주택 청약 저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쨌든 노후에 대비해서 저축하는 것, 상품, 연금 저축,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목적에 따라 저축하는 걸로 상품을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뒤에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앞에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어쨌든 단기와 장기의 뭐 차이는 사실은 장기일수록 더 이자가 높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별로 이런 상품들입니다.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주거 목적으로 하는 상품들. 주택 청약은 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중에, 어쨌든 뭐 아파트 청약이나 뭐 어떤 집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예, 저축이고요. 사실 뭐 높은 이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앞에 절세, 소득세,
이런 부분들, 그런 혜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좀 엄청 높은 이자를 가지고 있는, 예, 일반 청약보다는 높은 이런 청년들이 있고요. 거의 두 배 정도, 5% 정도 되는 입니다. 뒤에 뭐 또 설명이 있어가지고요. 시간이 좀 있으면 간략히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세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금 혜택을 받는 상품들이고요. ISA라 해서 뭐 개인 뭐 종합 뭐 금융 계좌라고 해서 뭐 그런 게 있고요.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는 계좌일 겁니다. 어쨌든 나중에 뭐 연말전산이나 뭐 할 때가 있고요. 2천만 원까지 뭐 비과세 혜택을 가지고 있는 계좌입니다. 그 다음에 뭐 보험들, 그 다음에 뭐 비과세 종합 저축이라 해서 요거는 이렇게 저소득층 뭐 이런 대상으로 한 상품이고요. 뭐 저희 같은 뭐 이렇게 분들은 가입하는 상품은 아니고요. 그런 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앞에 뭐 신용협동조합이나 요런 앞에 그 비은행 금융회사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뭐 조합원으로 출자금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다 세금 혜택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요거는 뭐 농협, 뭐 수협 뭐 이런 분들, 그런 회사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런 저축, 예,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현상 관련한 상품들이고요. 뭐 군인들 위해서 높은 이자에 대한 상품이고요. 사실 뭐 제 때는 없었는데 뭐 지금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청년 희망 적금, 대구형 뭐 청년 희망 적금도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뒤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상품들이고요. 뭐 이거는 좀 길게 가입하는 것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한 10년 정도. 그래서 뭐 요즘 뭐 회사 다니면 1년 이상 정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잖아요. 요거를 국가에서는 이제 연금 뒤에 노후에 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강제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법으로 마련해서 퇴직연금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이렇게 뭐 예,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금 개인연금 뭐 이런 거 하는 것들. 그다음에 국가에서는 이런 상품들 있잖아요. 또 특화 상품은 아니더라도 이건 필수적으로 한번 있으면은 좋겠다 해서 여봤습니다. 국민연금, 그다음에 기초연금, 그다음에 주택연금 이런 것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품들입니다. 예, 거의 반틈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조금 쉬운 내용을 이렇게 길게 좀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준비한 것들을 조금 예, 노력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저축 상품을 선택할 때는 오늘 흔히 두 가지를 고려합니다. 이제 정보를 찾아서 이렇게 선택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요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뭐 어떤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상품을 이렇게 내가 선택할 때 고를 때 좀 모든 상품들을 좀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은 내 시간들을 좀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인터넷에 파인이라고 해서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이라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어쨌든 뭐 기관에서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고요. 보시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 예, 어떤 부자 되세요. 이 부분이 저축 관련한 상품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뭐 내가 뭐 적금을 들고 싶다. 그래서 이 적금을 누르시면 그래서 이 제도권에 있는 은행들을 예, 뭐 이자 뭐 등등 뭐 복리, 단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비교할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보시면 뭐 사실 이자가 4% 이렇게 되어 있긴 있는데 사실 저축은행이 이렇게 이자가 많이 높습니다. 이렇게 시중은행보다는 저축은행이 좀 높고요.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뭐 대출은 좀 어렵게 뭐 그래서 저축은 뭐 니는 저축은행을 좀 이용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앞에 예금자 보호 그래서 5천만 원까지는 내 금액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든 저축은행 이용하자 뭐 이런 재테크 그런 얘기 이렇게 상담하거나 이렇게 해주기는 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상품을 판매하고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선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고요.
요거는 좀 한국은행에서 그 금융 상품을 선택하실 때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보통 어떤 저축 등 뭐 금융 상품들을 선택할 때 이런 것을 많이 따집니다. 뭐 금리, 뭐 이자는 몇 프로 주노, 높은 걸 선택하면 좋지, 아니면 앞에 말했던 뭐 비과세나 절세되는 상품이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해서 상품들을 많이 고르고요. 보시면 어쨌든 수입이 높은 것들은 안전이나 환급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어쨌든 여기 좀 약하면 수입이 많이 높잖아요. 위험할수록 수익이 높다. 이런 것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는 고려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 나와 있는 생활 설계를 하고 나에 맞는 상품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은 뒤에 뭐 생활 설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건데요. 어떤 줄여서 저축 상품을 선택할 때 이런 다섯 가지를 잘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포함한 가족들의 이런 생애 설계, 어떤 중심, 필요 욕구 중심으로 하는 생애 설계를 잘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할 때도 뭐 단기 아니라 뭐 중기, 장기 이렇게 길게 하는 이런 재무 목표를 설계하는 게 중요하고요. 앞에 뭐 수익성, 안전성, 유동성도 한번 거기에 따라 한번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저축 통장마다 꼬리표를 달면 좋아요. 앞에 말했던 생애 설계 목적에 따라 이 통장에 꼬리표를 달면 좋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잘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관련해서는 뒤에 지금 바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설계 부분인데요.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름이 홍길동이면 뭐 이름을 적고 그래서 올해 나이 해서 이렇게 10년까지 이렇게 나이를 한번 적어 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함께하는 가족이나 아니면 같이 하는 동반자 아니면 자녀가 있으면 자녀 이름과 이렇게 나이를 내 나이에 따라 기준에 따라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미래의 계획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가족 건강 여가, 일 공동체 주고 뭐 기타 등으로 해서 좀 다양한 삶의 목표와 예, 이벤트에 따라 뭐 이렇게 계획들을 적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이벤트들이 있어요. 뭐 부모님이 계시면은 뭐 한갑 몇 년 뒤에 한갑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내가 좋아하는 뭐 애인의 뭐 생일이나 뭐 어떤 이벤트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뭐 어떤 목표 건강을 위해서 뭐 만보를 걷거나 아니면 여가 올해는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 잘 좀 제한적이지만 뭐 어디 뭐 유럽을 가보겠다 몇 년 뒤에 이런 계획들을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에 따라 이렇게 뭐 돈이 얼마 정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재무 계획들을 한번 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보면 두 가지 이런 계획할 때 두 가지들이 필요해요. 사실 돈은 당연하게 중요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들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계획에 시간이 많이 발생해요. 언제 며칠에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이걸 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얼마 정도의 시간 필요하거나 그래서 아니면 계획할 때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시간과 이런 돈을 고려해서 이런 생애 계획들을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애 설계가는 왜 중요할까? 그래서 어쨌든 그 계획을 하게 되면 많은 대비를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내가 목표했던 것들을 이렇게 달성률도 높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있는 성취감, 만족감들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앞에 뭐 그 1강에서도 좀 얘기하셨겠지만은 사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사실 내가 왜 돈을 이렇게 재무 관리하고 돈을 모으고 돈을 쓰는 이유는 내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목적입니다. 어쨌든 그런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꼭 생애 설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뭐 한번 이렇게 짜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계획이 있을 건데요. 뭐 장기적으로는 뭐 집을 전세를 살고 있는데 어떤 내 자가 꿈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런 자가에 구입을 한번 해보겠다는 꿈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중기적으로는 몇 년 뒤에 뭐 2, 3년 뒤에 뭐 이집트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좀 전세 대출을 했는 것들을 좀 다 완료를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앞에 말든 뭐 올해 뭐 환갑, 부모님 환갑. 그 다음에 뭐 오늘 올해 뭐 휴가는 뭐 남해로 한번 가고 싶다. 이런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수익성, 유동성, 뭐 안정성을 해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요. 사실 이런 목표들 하게 되면은 사실 수익성보다는 이런 좀 유동성, 황금성이라고 하는 유동성이나 안정성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따라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얼마 정도 필요하고 얼마 정도 시간이 필요한지를 이렇게 나눠서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집 같은 경우에는 뭐 대략 한 1억 3천 정도 뭐 한 1억의 집을 사서 뭐 3천만 원 정도 뭐 이렇게 인테리어 이렇게 한다 이렇게 조금 사실 요거에 현실감 있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예, 아파트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전세 하고 있는 5천만 원 정도 금액에 뭐 부족 금액 2천만 원을 했지만 사실은 더 크죠. 한 8천만 원이 필요한데 어쨌든 예, 자가 비율이 있으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남는 8천 부분들은 대출을 한번 이용하고 나머지들은 저축을 통해서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뭐 60개월 되는데 5년 안에 뭐 33만 원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저축 이렇게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이집트 여행은 뭐 그 한 준비된 게 한 1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한 200만 원 정도 모으면은 할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준비된 금액을 이렇게 모아서 미리 이렇게 통장에 만들어 놓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저축을 길게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올해 뭐 남해 한번 가보자. 한 30만 원 정도. 이것도 뭐 저축에 통해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은행은 뭐 카카오 뭐 지금 3개월이지만 뭐 자유 뭐 저축 적금이나 아니면 6개월 정도 되면은 뭐 26조 이런 것도 이용해 볼 수 있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청약은 나중에 이제 집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유지하면 되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한번 통장 시스템을 한번 마련하는 것들을 예시를 한번 보여봤습니다. 아무튼 뭐 조금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자산 형성 관련한 저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어떤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일하시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본인 금액에 플러스 기업 플러스 정부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자산 형성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뭐 보통 뭐 2년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월 12만 원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저축하면 2년 동안 뭐 한 300만 원 개인이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기업이 400만 원, 정부가 900만 원에서 1,600만 원 정도를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뭐 3년형도 있는데요. 더 크긴 하죠. 어쨌든 뭐 여기에 장점은 예, 엄청 이렇게 초기 내가 초년생의 초기 어떤 집을 마련하거나 어떤 것들을 마련하기 위한 초기 자산을 이렇게 조금 정부와 돈으로 해서 세금을 통해 가지고 자산 형성해 주는 제도입니다. 뭐 약간 단점도 있어요. 사실 2년 3년 길어질수록 이 회사에서 어쨌든 이직할 수 없는, 이직해버리면 이런 효과를 볼 수 없는 이런 단점들이 있고, 그걸 악용하는 뭐 그런 기업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말했던 청년 우대 청약이 있습니다. 보시면 큰 혜택들이 있는데, 이게 신청 기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이게 신청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예. 알아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율이 네, 3.3% 앞에 5% 했는데, 아무튼 3.3%의 비과세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는 뭐 청약, 우대 청약은 기본 뭐 은행에 하는 이자와 큰 차이가 없고 아주 낮은 이율자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 청년들 위해서
높은 이자를 예, 이거를 가진 청약입니다. 이거는 나이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만 34세까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이제 세대 주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청년들이 세대 주일 가능성이 적잖아요. 근데 앞으로 세대 주일 가능성이 있으면은 또 가입이 가능하니까요. 한번 가입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희망 적금이 있습니다. 이게 앞에 5%네요. 어떤 급여 조건이 있긴 있는데요. 월 50만 원 이하로 자유 적금을 하면 예, 5% 이자를 이렇게 혜택에 있는 예, 적금입니다. 그 다음에 뭐 비과세 혜택, 그 다음에 만기했을 때 장려금으로 해가지고 예, 또 36만 원 이렇게 플러스 해주는 적금인데요. 여기에 대구형 희망 적금이 있거든요. 요거는 단기 뭐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대구에서 하는 예, 정책입니다. 사실 자세한 거는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 정책하는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면 내가 요 조건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더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인터넷에 이제 청년센터 있는데요. 뭐 요 대구 청년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뭐 이런 정책들, 이건 또 전국 단위로 한 이렇게 일괄하게 하는 이런 온라인 청년센터들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요. 나에 맞는 조건에 클릭하셔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이나 이런 이렇게 안내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재테크 오해와 진실에 대한 얘기들을 뭐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그 인터넷에 재테크 치시면 뭐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내 돈 많이 벌었다. 뭐 나 1억 만들었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1%의 기적, 뭐 복리의 마법, 뭐 아인슈타인의 72 법칙이라기 있는데 뭐 그 이자율에 뭐 72를 나누면은 원금의 두 배가 되는 뭐 그런 계산식 뭐 이런 복리의 법칙이나 그다음에 뭘 하더라도 세금 혜택은 무조건 하라 해서 뭐 보험을 뭐 이렇게 무조건 가입하고 이런 얘기들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 초년생은 무조건 50% 저축하라 뭐 이런 것들을 뭐 인터넷에 보면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시면 근데 사회 초년생이나 청년들은 이런 돈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이런 프레임들을 한번 깨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요. 보시면은 요거는 뭐 이자율 1%에 대한 차이인데 3년 동안 뭐 이렇게 10만 원씩 2% 이자로 이렇게 했을 때 수령하는 금액과 3% 이자로 이렇게 한 금액의 차이가 사실은 5만 5천 원밖에 안 된다는 거. 사실 돈이 있으면 더 큰 금액으로 하게 되면 1% 차이가 많이 클 건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3년 적금의 만기율은 19로 돼 있는데 18% 사실 18.몇%인데 그게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했던 것처럼 좋은 저축은 이런 생애 설계에 따라 나 현실에 맞게 그렇게 저축하거나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이게 재테크라고 해서 그래서 남이 만들어 놓은 뭐 남의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에 맞게 하게 될 경우에는 자신의 뭐 성향에 맞거나 현실에 맞으면은 보기 좋을 수도 있는데 저도 뭐 사례로 이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해봤는데 사실 예 몇 개월 있다가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잖아요. 현실이 현재가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내 월급의 50% 어떤 때는 70%까지 적금하라고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 나의 현재를 억수로 쪼아가지고 이렇게 미래에 돈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힘들고 이렇게 근데 이것들을 이렇게 기반이 이렇게 어쨌든 부모님 집에 있고 소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 나 뭐 이런 게 있다는 청년들에게는 또 그런 것도 맞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프레임을 깨고 나에 맞는 그런 저축 방법들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재테크라는 게 경영의 그런 기술들이에요. 기업에서 만들어진 일본에서 만든 기술이고요. 그것이 성공하니까 국가와 이 개인의 이런 이렇게 경제 생활에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사실 어떤 이론이나 이런 방법들도
어느 사항과 각자에 따라 성공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 그런 프레임을 깨고 앞에 말씀드렸던 내 현실에 맞게, 내 생활 기반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청년들을 위한 이런 저희가 상담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앞에 여러 삶의 이벤트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좀 비상금을 만들자. 그래서 보통 뭐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한 번에 3개월 정도의 이런 내 급여의 3개월, 내 급여의 3개월치의 비상금을 만드는 걸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뭐 먼저 1개월 정도 만들고 더 차곡차곡 모아서 이렇게 3개월도 만드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사실 이것도 앞에 말했던 것처럼 다 모든 사람에 적용되는 있는 그런 재테크, 그런 재무 기술들은 아니다. 내 현실에 맞게 적용하자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거는 또 생애 목적에 따라 이런 심리 계좌들을 만들자. 뒤에 꼬리표 한번 만들자. 내가 뭐 자가 구입 통장 있으면 옆에 뭐 자가 구입 꼬리표. 그 다음 이집트 모으기 위한 통장에는 그 옆에 이집트 가자. 아무튼 뭐 이집트 가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꼬리를 표를 한번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축할 때도 뭐 수익성 이런 거에 따지기보다는 내가 필요한 시기에 이 돈을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회 청년사회 초기 이제 이런 저축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쓰는 연습들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기로 이렇게 저축을 시도하기보다는 짧게 3개월, 6개월 뒤에 이 돈을 내가 어떤 아이패드를 갖기 위해서 저축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아이패드를 사라. 그래서 어쨌든 어떤 내가 목표를 했는 것에 대한 성취감과 이 만족도를 높여서 이후에 더 길게 더 장기적으로 이렇게 저축을 할 수 있는 훈련들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준비한 내용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2부로 질의응답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서 소리가 나오셨나요? 네, 2부로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엎드려 절받기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이 주제가 저축이다 보니까 되게 좀 실질적인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사전 질문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지금 추가로 해주신 질문들도 되게 정말 디테일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강사님한테 하는 질문도 있고 정말 현실을 반영한 질문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 사전에 내주셨던 질문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데요.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있게 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어요. 질문하셨는데, 이제 설명, 본인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돈을 덜 써야지 하면서도 자꾸 10,000원, 20,000원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오버 지출을 하게 됨. 분명 10,000원, 20,000원 썼는데 말일에는 100만원, 200만원이 된 매직이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0,000원, 20,000원 써서 100만원, 200만원 만든 진짜 매직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무작정 이게 어떻게 쓰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고민이 있으신데, 이게 그래서 계획 있게 지출하는 방법,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좀 어떻게 좀 지출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축인데 지출을 여쭤보고 있긴 한데, 그래서 지금 지출을 찾아보고 계시는 거죠? 네. 예.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보통 말씀드리면은 통장 쪼개기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출들이 이제 이렇게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1, 2만 원들이 이제 금액이 작은 걸 보니까 생활금 같은 생활비 같은 이런 삶의 필수적인 부분들을 사용할 때 이렇게 계획보다는 많이 지출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장 쪼개기 방법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세 개 정도 통장들을 만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그 월세 등 뭐 통신비 같은 뭐 대출 상황 같은 고정비 통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금방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1, 2만 원씩 쓰는 이런
생활비 통장들을 이렇게 하나 또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비정기 통장이라 해서 조금 월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경조사나 아니면 지인들의 생일 아니면 가족들의 이런 생일들 아니면 자동차가 있으면 보험 같은 이런 비정기적으로 아니면 옷 구입이나 뭐 아무튼 그런 같은 비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을 이용하는 비정기 통장 세 가지로 이렇게 쪼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사실 이렇게 쪼개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예산을 짜고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먼저 가계부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수익과 지출들을 한 달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평가하고 분석하시고 그래서 예산을 그러면 쉽게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생활비는 이 정도 드니까 이렇게 급여가 들어오면 아니면 수입이 용돈이 들어오면 어쨌든 이 수입에 일정 부분 한 달 생활비 통장으로 이렇게 넘겨셔가지고 사용하시면은 어쨌든 예 그런 이렇게 이게 예상보다 넘어서는 지출들을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 통장 안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예로 또 특히 그 한 달보다 더 많이 사용할 달도 있어요. 그럴 때는 비정기 통장의 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너무 좀 딱딱하게 이상입니다. 네. 네. 저희 6회차의 지출이 또 강의가 예.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조금 연결되는 그런 질문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효율적인 통장 쪼개기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세 개를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아까 전에 강의를 하실 때 저희가 이제 어떤 걸 돈을 모을 때 꼬리표를 다는 것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들으면서 모으고 싶은 분야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통장 쪼개기랑 좀 비슷하게 될 수 있는데 통장 쪼개기는 세 개를 하셨는데 꼬리표를 단다고 했을 때 몇 개 정도까지 하는 게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좀 의문이 생겼었거든요. 예, 뭐 효율적으로 하는 거는 간단하잖아요. 내가 예, 쉽게 볼 수 있는 정도의 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개인적으로 꼬리를 달 수 있는 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뭐 100개, 1000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약간 조금 예, 뭐라 하면은 예, 저축에 좀 꼬리표를 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뭐 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내가 목표하고 있는 모든 예, 목표에 꼬리표를 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초기에 이런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다양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거의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꼬리표를 달고 있는 통장이 많지는 않거든요. 뭐 서너 개, 뭐 열 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뭐. 네, 서너 개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 네, 조금 이것도 연결될. 아까 전에 이제 사전 질문 중하고 아까 좀 전에 대답해 주셨던 걸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계부 꼭 써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시작하셨어요. 아까 가계부 쓰는 거 얘기하셨는데 가계부 꼭 써야 하나요? 지출만 막는 방법은 체크카드 뿐인가요? 신용카드 혜택이 눈에 밟혀요 라고 점점점을 해주셨고요. 이동통신요금 15,000 할인이요. 1년이면 10만원 넘게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좀 많이 고민되는 부분도 있을까? 아직 신용카드를 얼마나 쓰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도 신용카드 혜택을 위해서 그걸 오히려 돈을 주고 그보다 더 많이 쓴다라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가계부에 대한 이야기,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이런 부분, 비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조언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예. 그래도 요 질문지를 보고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어느 질문에 내가 먼저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질문, 이렇게 답을 해드리는 게 있어서 혹시나 사회 보실 때 조금 당하지 않을까 걱정스럽긴 한데요. 또 이 질문이 복합적인 것 같아가지고요. 먼저 신용카드 사용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뭐, 한 두 개 정도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이제 신용카드 사용은 하지 마시라 이런 보수적으로 얘기를 주로 드릴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신용카드 사용을 관리하지 못해 가지고요. 뭐 어떤 여러 가지 좀 부채나 지출에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어떤 중요한 거는 체크카드 사용 빈도를 많이 높이시고 신용카드는 꼭 필요할 때 이렇게 이런 혜택이 있을 때 사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안전형이다 보니까 이런
이런 할인에 관련해서는 포기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의 이렇게 사용량이 필요해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휴대폰 비용이나 아니면 뭐 통신 아니면 교통비 같이 뭐 월 20만 원 이상 정도 이렇게 뭐 월세 등 뭐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만 정도 이렇게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시고요. 계속 최대한 이제 이런 현금이나 특히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시는 게 지출 관리에 좋고요. 이것도 통장을 하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용카드 결제 통장이라 해서요. 신용카드를 이렇게 긁으실 때 예, 일정 부분 금액만큼 요 통장으로 넘기셔가지고 다음 결제일 때 이렇게 상환하는 것을 결제를 미루지 않게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가계부는 이럴 때 도움이 돼요. 사실 가계부를 잘 정리하면 지출에 대해서 현금 흐름에 대해서 잘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굳이 이렇게 통장을 따로 관리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이렇게 내가 신용카드를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가계부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체크카드를 쓰되 신용카드는 필수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좋다라는 말씀이신 건데요. 제가 이제 질문 오늘 방금 붙여주셨던 질문인데 너무 안에 자기 못 받을까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질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오로지 저축만으로 제가 제 힘으로 자가를 구매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이제 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실 때도 대출, 이게 표를 했을 때 대출을 하고 대출 어떻게 갚아간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제 대출로 해서 이제 자가를 구입을 하긴 했는데, 대출을 사실 저 못 갚을 것 같거든요? 이게 30년 갚아야 되는데 저 못 갚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저희가, 이것도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제 힘으로 자가를, 그러니까 결국, 대출을 갚을 수가 있을까요? 라고도 거의 비싸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아무튼,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갚을 수 있습니까? 예. 보통은, 이제, 신용인데요. 이렇게 보통 대출한 이유는 이 사람이 이렇게 갚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으로 해서, 이제, 그런 금융회사에서 빌려주는 거고요. 어떤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 빌려줬을 겁니다. 저는 네. 못 갚습니까? 그러면 네. 스스로에 대한 믿음보다 은행권이 저를 믿어주는 믿음이 더 강한 건가요? 네. 예, 요 질문에 관련해서는요. 네. 저축만으로. 네. 예, 이게 삶의 필수적인 부분들을 이런 지금 특히 사회 초년생 시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출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대출이 모든 것이 뭐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출 금융 상품들을 잘 이용을 한다면은 이렇게 내가 삶에 이렇게 꾸려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대출은 그런 내용일 거고 대출 파트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대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나에 맞는 금액과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중요한 거는 상환 계획들을 마련하고 대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좀 예, 안 모르고 예, 결혼을 하면서 대출을 못 모르고 했는데 예, 상환 계획 없이 해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할 때 무조건 예, 내 수입의 얼마 정도를 이렇게 몇 개월 이렇게 몇 년 안에 갖겠다는 계획을 예, 고민 계획을 하시고 예,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자가가 너무 예, 우리가 기준에서 지금 부동산 이런 사이트 들어가면은 사실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사회적으로 이런 금액들을 낮추는 노력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축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셔서 여기 또 사전 질문에서 또 연결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뭐 효율적인 저축 방법, 올바른 저축 방법 이런 것도 있으면서 질문이 급여의 몇 퍼센트 이상을 저축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혹시 좀 이게 기준을 봤을 때 어떻게 조금 제안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이거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은 좀 예 그럴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그 매년 청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실태 조사 경제 실태 조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작년 이제
저희 대구 청년 500명 대상으로 이렇게 실태 조사를 했을 때 얼마 정도 저축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보통 49만 원 정도 이렇게 평균 금액으로 한다. 근데 100% 다 이렇게 저축을 하느냐 했을 때는 또 그렇지 않다. 보통 69% 정도는 예, 저축을 하고 있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저축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뭐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면 이때 청년들의 평균 급여가 202만 원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49만 원 정도면 24% 정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저축은 미래 소비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내가 꼭 필요한 소비 미래에 이런 소비에 맞게 저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 청년, 예, 돈이 없잖아요. 예, 거기에 맞게 예, 지금 현실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할 수 있는 선에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딱 이사님이 딱 하시는데 저도 이제 안정의 ISFJ인데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을 모으고 싶은 마음만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제 생애 분석에 대한 것들이 왜 필요한지 이제 생애 설계에 대한 것들이 되게 있어서 좀 오늘 좀 새롭게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와닿았던 것 같고 일단 이제 저축에 대한 부분에서 퍼센트는 자기의 좀 상황에 맞춰서 아무래도 이게 저도 강의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저희가 또 계획을 좀 짜보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좀 더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현장에서 또 오늘 추가로 해주신 질문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거의 또 대본, 이거 비슷한, 이거 나중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예, 저축에 지금 방금 했던 질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이건 강사님한테 하신 질문이세요. 현재 수입의 몇 퍼센트를 저축하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사님이 하시는 그런 생활에 대한 것들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계산은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예, 이게 예, 저도 가계부를 몇 년 전까지 예, 2년까지는 열심히 썼는데 일정 부분 지금 안 쓰시는 예, 건가요? 예. 강의를 잠시 네. 예,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 보지 않더라도 그래서 딱 시작할 때 한번 예산 딱 잡아주고. 예, 이렇게 끝날 때 통장 잔액 보고 다시 이렇게 예산 잡아줘 이렇게 사용을 하는 편이라 가지고요. 잘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미래보다는 사실 현재 조금 현재를 즐기자는 쪽에 초점을 가지고 조금 하고 있는 편이고요. 아, 아무튼 저 평균보다 낫습니다. 20% 넘을까요? 예. 일단 그렇습니다. 금액, 아무튼 예, 금액은 비슷한 것 같은데 퍼센트,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조금 더 구체적인 건 나중에 끝나시고 강사님의 실질적인 어떤 부분들은 조금 더 추가로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것도 되게 궁금했었는데요. 이게 청년분이 실제로 본인 적금하셨던 거 가지고 질문하셨는데, 자유적금, 자유식 적금 1,000만 원 만기 해지되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1,000만 원을 가지고, 네, 부럽습니다. 저는 빚이 7,000만 원 있는데, 네. 한번 좀 조언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예, 아무튼, 이런 금액을 보니까, 아무튼, 역시 저축의 달인들, 저축관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예, 예, 훌륭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예, 어떻게 관리하냐의 질문은 저희가 바로 이렇게 다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 예, 쓰려고 모으셨는지를 질문을 드릴 수 있고요. 보통 저희가 이렇게 상담해 드리면 이런 자산에 대해서 재무 목표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재무 목표에 따라 예, 맞게 앞에 어떤 뭐 수입성, 안전성, 환금성에 따라 이렇게 관리하시라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데,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목표는 없는, 아직은 이렇게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적금이 끝났기 때문에 이게 아직 기간이 좀 있으면 뭐 당연히 뭐 예, 예금으로 장기 예금으로 이렇게 돌려서서 이렇게 조금 보관하셔서 이렇게 관리는 은행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 돈이 이제 뭐 조금 없어도 될 정도의 돈이라고 판단한다면은
약간 수익이 높은 쪽으로 이렇게 관리하셔도 되겠다. 근데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좀 추천을 해드리기는 좀 그렇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목표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돈 많이 모으면 장땡이지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진짜 목표를 한번 세워본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또 사전 질문에 조금 연결될 만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금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당장 급한 게 아니면 투자에 대한 것들도 한번 얘기를 하셨는데 사전 질문해 주셨던 분이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적금과 예금 뭐가 더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여기 뭐가 더 나을까요? 이런 것도 있는데 네. 네, 뭐 보통은 이렇게 하나만 하지는 않잖아요. 뭐 적금도 하고 있고 예금도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질문이 좀 어렵긴 합니다.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예금이 더 좋습니다. 어쨌든 은행이 이제 수입을 이렇게 늘려 나가는 방식이 어쨌든 주위에 있는 돈을 이렇게 은행에서 모아서 투자해야 될 곳에 빌려줘서 그 수입으로 은행에 이렇게 수입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달이 생기는 이런 적금의 돈보다는 한 번에 목돈이 더 은행 입장에서는 높고요. 그래서 거기에 수입 이자가 더 높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예. 뭐 이 정도만 얘기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들으면서 가졌던 질문인데 이게 사회 보는 묘미가 이게 아니겠습니까? 아까 강의해 주실 때 목적별로 해 주시는 그런 금융 상품 중에서 연금 저축이 있고 연금 보험이 있었는데요. 연금요? 예. 네네. 요거는 또 약간 차이가 어떻게 조금 될까요? 저희 적금하고 예금이 보이길래 한번 생각이 나서 여쭤봅니다. 근데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 대부분 연금 저축이나 연금 보험을 하는 이유가 노후를 위해서를 이렇게 마련하는 거잖아요. 보통은 7년 이상 한 10년 정도 이상의 이렇게 그런 상품에 가입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저축이냐 보험이냐 약간의 차이는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이게 이제 자산으로 보험을 넣는 동안에는 네, 자산으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비과세의 혜택이 있다는 거를 하고요. 뭐 저축이라 하게 되면은 이제 자산으로 뜨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이자가 간단하게 이제 앞에 말했던 뭐 14.5%의 이자가 붙는다는 거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나중에 뭐 있는 연금보험도 나중에 이제 나이가 이렇게 나중에 되어서는 뭐 연금 형태로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일시불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다시 또 거기에 대한 세금이 붙는다? 뭐 그 정도? 나중에 붙는다? 지금 붙는다의 좀 차이 말고는 뭐 예. 일 겁니다. 예. 일 겁니다. 이것도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사이트 파인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 보면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미래에 길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 앞에 말했던 것처럼 3년 이상의 이제 이런 만기를 유지하는 비율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 상품들을 선택할 때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과도한 금액이나 아무튼 조금 이렇게 길게 하게 됐을 경우에 대부분 중도 환급금들을 타서 나중에 대해서는 크게 혜택을 못 보는 경우들을 주위에 많이 봤습니다. 이런 상품들을 할 때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 플러스에서 이제 앞에도 쓰는 연습들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저축을 위해서 아이러니하게 쓰는 연습을 하라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래서 기초 훈련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집을 짓기 위한 기초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저축이 그런 기둥의 역할들을 하고 있고 이런 저축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쓰는 연습들 모아서 쓰는 연습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신용카드는 쓰서 쓰는 게 아니라 번져 쓰고 이게 돈을 이렇게 모으는 반대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기초 공사 훈련에 안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어서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아직까지 뭐 질문이 들어온 것들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이전에 들어왔던 질문들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혹시 한번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써내지 못했던 질문들 그냥 이 중에서도 그냥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질문 있으시면 한번 손 들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제가 첫 번째 물어봤을 때 답을 이게 손 드신 분을 거의 본 적이 없었는데 다음번에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요거 한번 이제 요게 사전에 했던 질문하고 조금 연관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요게 이제 오늘 질문해 주신 분은 비상금은 급여의 3배라고 하셨는데 적금을 먼저 해야 하나요? 비상금을 먼저 모아야 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사전 질문에서는 그냥 비상금을 얼마나 모아야 되는지를 궁금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요거는 뭐 급여 3개월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강의에서 나왔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시면 적금을 먼저 해야 될지 비상금을 먼저 모아야 할지 요거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럼 뭐 성격이 조금 달라서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재무 상담이나 설계를 하게 되면 보통 뭐 하나를 선택하지는 않죠. 특히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선택하긴 한데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의 이 내담자의 이런 상담 이렇게 재무를 분석할 때 비상금이 있느냐 없느냐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가 먼저냐 했을 때 뭐 사실은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우선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그 세 배를 얘기하는 거는요. 사실 그게 여러 교재나 뭐 이렇게 보시면 뭐 6개월까지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합니다. 근데 사실 그 급여, 특히 뭐 생활비에 그 세 배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비상이 됐을 경우를 얘기하는데 특히 예로 들면 자 해고가 됐을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자리를 이렇게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보통 한 3개월 정도 이내다. 그래서 이 3개월 동안 내가 비상금으로 생활을 지출하면서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뭐 이런 목적에 따라 비상금일 수도 있고 뭐 의료비상금을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의료비상금은 보통 우리나라 사람의 1년 의료비가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이 있다 하지만은 보통 의료비상금이라서 200에서 300,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비상금 1개월 정도는 이렇게 좀 마련을 해놓으면은 이렇게 다른 저축이나 뭐 이렇게 어떤 투자를 하기에 이렇게 든든한 뒷배가 될 수 있는 뭐랄까요? 그 언덕? 기댈 수 있는 언덕? 이 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개월 뭐 어쨌든 이직 되더라도 우리가 고용보험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급여, 이렇게 퇴직급여로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으니까요. 뭐 그런 것도 더 함께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여기 또 현장에서 들었던 질문 중에서 이제 좀 중복돼서 답변이 된 것도 있긴 한데 비상금 통장에 대해서 비상금 통장은 어떤 통장으로 만든 게 좋을까요? 라고 또 질문을 하셨어요. 이건 어떤 걸 좀 제안해 주실까요? 예, 그 비상금은 이제 적금이나 예금으로 해버리면 힘듭니다. 그래서 비상한 시기에 이제 해지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익성보다는 언제든 이렇게 해지할 수 있는 아까 요구불 예금이라고 얘기하는 자유 수수입 출금 예금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또 거기에 조금 수입을 더 생각하시는 분은 뭐 CMA 되잖아 이런 것을 뭐 매일매일 이자가 붙는 그런 그 계좌 CMA 계좌를 개설해서 비상금 통장으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비상금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고, 이제 오늘도 비상금 얘기 나왔는데, 비상금 이제 그, 지금 3배, 3개월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를 그래도 어느 게,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비상금을 모은다고 했을 때, 그 상황에 따라서 물론 시기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기로 마련을 해두는 게 좋다라는 기준이 좀 혹시 있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용할 때 경조사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나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비상금을 모으는 금액에 좀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 기간에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너무 비상금이라는 건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서 모으는 거니까, 최소한의
이 몇 개월 내로는 이런 것들을 모아두는 게 좋다라는 혹시 제안해 주실 만한 기준 같은 것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제 뭐 경험상으로는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시기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 생활을 이렇게 급여를 타고 어떤 내 자산에 이제 어떤 생활을 해보면은 한 달 쓰고 나면 남는 돈이 많지는 않아요. 예, 그거보다 더 썼지. 그래서 뭐 신용카드가 있으면 두 배까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더 썼지. 사실 이렇게 저축을 하고 돈 모으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계속 먼저 이런 좀 남는 돈으로 비상금부터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비상금은 진짜 비상금으로 쓰는 목적으로 딱 이렇게 모아주시는 게 중요할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일개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근데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직장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 한 곳은 뭐 그 기간이 조금 더 여유로울 수도 있지만은 그게 좀 짧다고 예상될 경우에는 좀 그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빨리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면 그것을 좀 이렇게 대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이런 비상한 시기가 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이 먼저 노력을 합니다. 일을 더 많이 하거나 열심히 해서 이런 이렇게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주위에 이제 지인들에 대해 이제 좀 부탁하거나 가족들에 하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이런 시기 하실 때 대부분 신용카드를 많이 손 쉬우니까 현금 서비스나 이런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방법과 대안들이 있는데 사실 뭐 신용카드 사용은 사실 크게 추천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비상금을 꼭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장한 시기에 이렇게 대안, 이렇게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간은 따로 이렇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좀 계속 볼수록 거의 중복되는 질문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현장의 질문들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이거는 이제 슬슬 질문해 볼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서둘러 한번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오늘 대단한 분들이 오셨군요. 안전형의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네, 질문이 많이. 안정형의 ISFJ로 오셨는 건가요? 네, 혹시나 지금 질문 못 하시면 나가시기 전에 이제 강사님 붙들고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질문하셔도 괜찮고. 네, 이제 몇 가지 그러면 이제 몇 개 질문이 남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좀 그래도 몇 가지 좀 드리면은요. 사전에 해주셨던 질문 중에서 이건 아까 전에 뭐 쪼개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렸는데, 한 분이 얘기하신 게 주식이나 펀드 말고 효과 좋은 은행을 활용해서 돈 모으는 법을 좀 물어보셨어요. 이게 사실 아까 전에 이제 강사님 얘기해 주시면서도, 연이율 이제 1% 차이 해도 5만 5천 원이고, 사실 이제 대출도 못 갚을 것 같고, 이러면 사실 진짜 제가 주식이나 투자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거가 아닌, 네, 효율화, 이제 은행의 이런 장점들을, 이런 시스템들을 활용해서 돈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은행은 그 주식과 그게 아니면 방법은 적금과 예금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하는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사실 은행마다 그런 이자의 차이는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자로 어떤 것들을 수입을 자산을 증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쪽은 원금과 원금을 계속 쌓아서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자산을 증대하는 개념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자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고요. 사실 지금 물가 인상률이나 사실 기본 금리 관련해서 아주 지금 뭐 그 1%대 유지하다가 지금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은행 이자가 크게 높지는 않고, 최근에 이제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은행 이자들이 2%대 아니면 저축은행은 5%대까지 나오기도 한데, 그래서 요즘은 뭐 저축이 붐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예로는 뭐 물가가 오르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뭐 은행 뭐 저축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사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안전한 돈 모으는 방법은
자신의 이런 원금으로 차곡차곡 시간을 들여가지고 한 게 가장 중요한 돈 모으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차곡차곡입니다. 네. 오늘 제목처럼 차곡차곡인데요. 일단 그 재테크하는 유튜브를 끊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하나 드는 것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저축의 은행에 대한 것들인데 아까 전에 이제 파이널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비교가 되는 상품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그것들을 많이 비교한다고 했을 때 이런 항목은 조금 꼭 짚어서 보면은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혹시 있을지 저는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게 그런 것들 조금 기준이 있으면 청년분들이 어떤 그런 금융 상품들을 찾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좀 이게 꼭 확인해 봐야 될 이런 항목들이 좀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파인을 잘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아, 네. 가계부에 이어서 이제 파인. 사실 금융 상품을 이용할 때 내가 주거 대여는 어디냐 가장 크죠. 나중에 대출이나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거래 실적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자 차이가 크지 않는 상황 안에서는 주거래 은행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편리성을 이용해서 많이 이제 어플을 통해서 뭐 각본 등등 이런 편리성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제가 오늘 뭐 상담하다 보면은 이런 그 파인을 통해서는 아니어도 이자가 높은 저축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제도권 안에 있는 금융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금자가 되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져야 되는 부분들은 앞에 처럼 비교해가지고 뭐 이자나 뭐 이 방식 단위냐 복리냐 뭐 이런 방식도 이렇게 따져보고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쉬워요. 그래서 금리 누르면 이렇게 정렬이 돼요. 이렇게 높은 순으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런 순으로 정렬되기도 하고 다 있습니다. 근데 딱 보면 내가 모르는 은행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그렇긴 한데 그래서 아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시고, 내가 사용하는 이런 편리한 은행이나 뭐 주거대 은행에 뭐 내가 이런 상품은 이거 비교해서 어떻게 차이 있을까? 또 크지 않다면은 저는 뭐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은행을 이렇게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주거래 은행을 좀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주거래 은행이 주거래 은행의 혜택을 좀 본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통장 쪼개기를 할 때도 그러면 하나의 은행을 활용하는 게 조금 더 나은 걸까요? 뭐 요거는 그러면 좋을 수도 있는데 계좌 개설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 개설하면 한 달 뒤에나 뭐 요즘 그 금융 피해들 통장 대여 이렇게 불법 이렇게 통장 대여 해가지고 뭐 이런 사기 그런 것들 이용되는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개설 이런 것들이 많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통장을 만들어진 분들은 그런 통장들을 이용하면 되는데 사실 보통 이용하고 있는 1금융권의 은행의 계좌 개설은 제한이 있고 인터넷 비대면으로 개설되는 것도 한 개씩 뭐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분하게 원하는 저도 뭐 3-5개 밖에 없는데도 그런 계좌를 이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좀 편리한 은행을 통해 가지고 손쉽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여러 개 있어요. 뭐 카 땡땡도 있고 토 땡땡도 있고 아무튼 뭐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땡땡이라 해가지고 뭔지 다 알아들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이제 거의 뭐 질문 마지막인데 자 여러분 새로운 기회가 왔습니다. 자 지금 아니면 지금 기회를 질문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눈을 다 피하는 알겠습니다.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뭐 여쭤봤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요거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좀 중복이 되지 않는 느낌이긴 한데 어떻게 좀 비슷한 것 같기도 말씀했던 거에 어느 정도 다 녹아있는 부분도 있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청년들이 돈을 모으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뒤에는 돈을 잘 모으거나 버는 법도 궁금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좀 많이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청년들이 이제 요즘 돈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확실히 늘어난 것도 있지만 여전히 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청년분들도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돈을 모으기 어려워한다, 돈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렇게 모으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느낌, 마지막 질문이니까 이렇게 청년분들한테 돈과 관련해서 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당부까지 한번 좀 곁들여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분들이 돈을 모으기 어려운 부분들은 당연히 돈이 이렇게 적기 때문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좀 상대적인 것 같아요. 잘 모으면서 모으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목표하는 금액이 클 경우에 지금 요렇게 모아서 이렇게 언제 먹을 수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먼저 이렇게 진짜 자산이 적어서 저축 자체도 이렇게 힘드신 청년분도 있을 거예요. 이 부분들은 좀 상대적일 수도 있다 좀 생각을 먼저 해보고요. 어쨌든 좀 길게보다는 좀 짧게 이렇게 하는 연습들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 정리가 좀 안 되긴 한데, 사실 요거 얘기를 하면서 좀 해보고 싶은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뭐 사실 청년생분들은 그 사실은 이렇게 사실 뭐 돈이 적고 이런 것도 상대적이긴 한데, 뭐 적은 이유는 사실 필수적으로 써야 될 돈들이 많잖아요. 앞으로 뭐 주거 결혼을 하는 거나 뭐 주거비를 하는 거나 당연히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지출들은 지금 수입보다 크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다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초점은 돈을 모은다는 개념보다는 사실 이런 부채 발생에 대해서 좀 잘 관리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돈을 모을 수 있는, 사실은 내가 이렇게 대출을 이용하고 마이너스 될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0이라도 맞추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이고 돈을 버는 개념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사실 뭐 좀 지금은 이렇게 직업이라는 게 뭐 좀 다 다양하고 복잡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당연하게 초기에는 요 금액이다가 퇴직할 때에는 이렇게 상승해서 이렇게 좀 지금보다는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런 걸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초기에 이제 미래의 소득을 지금에 이전해서 대출들을 이용하고 나중에 이제 소득이 높으면 그걸 갖는 형태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번 고정된 임금이 평생 임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낮아질 수도 있는 조금 많이 힘든 게 현실 분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 조금 정리가 안 되네요. 어쨌든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잘 모을 수 있는 사람도 많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제가 그래서 뭐 이렇게 잘 모으기보다는 자기 현실에 맞게 잘 설계를 해서 좀 잘 관리를, 복합적으로 잘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강의를 다 이렇게 다 마스터를 드는 게 방법일 거고요. 아니면 저희가 따로 상담과 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그렇게 신청을 해서 재무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강사님 마지막 답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축에 대해서 또 강의도 해주셨고 질의응답까지 해주셨던 우리 강사님한테 큰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